할렐루야. 사랑하는 포틀랜드 영락교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날마다 아침에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또 길을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은 참 축복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인데요. 제가 읽고 또 은혜 나눔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제가 아는 한 성도님께서 이 미국에 와서 생활을 하시다가 새롭게 집을 장만하시게 된 그런 복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새 집에 이사를 가게 되셨는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새 집으로 이렇게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하고서 정리가 되고 나면 목사님 꼭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요. 저도 뭐 기쁜 마음에 흔쾌히 그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좀 조심스럽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 이사를 다 하고 집이 다 정리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삿짐을 옮기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아니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진짜 어떻게 보면 볼품도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이쁘게 좀 차려놓고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셔서 그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지고 잠깐 나눈 게 뭐였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좋은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신이 집을 새로 짓거나 새로운 터전을 가게 되었을 때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을 하나님께 먼저 봉헌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왜 중요하냐면, 새 집을 짓고 그 안을 다 치장하거나 또 새로운 보금자리에 가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로 이렇게 다 만들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터전을 주셨다고 하는 그 생각은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 집을 짓거나 아니면 새로운 보금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 먼저 그 모든 것들을 봉헌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채워놓고 꾸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제목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낙성할 때, 그러니까 봉헌할 때 드렸다 그러는데 다윗은 성전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말인가를 살펴보면 다윗은 자신의 처소, 왕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고 그 자신의 왕궁이 건축되었을 때 하나님께 봉헌 드리고 나서 그 안에 거주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그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참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자신의 처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해서 다시금 그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장막터, 우리의 집, 가정은 하나님의 작은 성소임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요즘 이제 뭐 이사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계시는데 정말 이삿짐 들어가기 전에 계약하시게 되잖아요. 계약하시고 나서 뭐 잔금 다 치르고 그것이 끝나고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이사 들어가는 날 바로 전날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고 하나님께 그 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그 축복의 영적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집과 터전, 그곳은 나와 내 가정이 살아야 될 곳이고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곳이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될 것이고 행여 우리의 잘못으로,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교만함, 그 새 집을 얻었다든가 모든 것을 좀 잘 이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이 단지 의식에 끝나고 나머지 부분을 나의 영광으로 돌리는 그런 잘못이 일어났을 때에 갖게 되는 좀 하나님으로부터의 징벌이나 세상의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봉헌을 기억하셔서 다시금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신다는 그런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도 저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보금자리나 새로운 일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에 그 일을 내가 누리기 전에, 그곳에 머물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그런 습관을 갖게 한다면 아마 그들 앞길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의 터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지금 살고 있는데 뭐 어떡합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오늘이라도 정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데디케이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성전 낙성식, 성전 봉헌, 그것을 내 가정으로 여기시고 내 가정 낙성식, 내 가정 봉헌의 예배를 함께 드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터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정말 그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상황, 특별히 죽음에 이를 것 같은 질병이 있는 그런 상황에더라도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 이후에 치료와 평안은 영원하고 또 밤에는 우리가 슬퍼 울부짖을지라도 아침에는 찬양할 수 있는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소로서 온전히 올려짐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이 땅이 열방의 축복이 바로 우리 가정이 성전됨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축복으로 여기며 내 가정이 성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생각들 저희들의 연약함임을 아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내게 주신 삶의 터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 속에 내 가정과 나의 삶터가 잘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축복을 얻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의 성소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성소로 시작해서 나의 이웃과 이 땅 이 열방이 하나님의 축복의 성전됨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의 가정 그리고 주의 백성의 교회 그리고 주의 백성의 나라와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다시금 주께로 돌아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사랑으로 다시금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기간에 아무도 아프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